이어서 이제 어쨌든 이분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목회자가 해야 되는 본질적인 게 있고 또 교회에 이로운 거 있는데 이분은 비유를 이렇게 나누셨더라고요. 어떤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90%를 우리가 이로운 것에 사용하고 본질적인 것에만 뭐 본질적인 것은 1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탄을 하는데 사실 이분이 책에서 이야기한 그런 이로운 것과 본질적인 부분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그러면 조금 더 본질적인 거 당연히 집중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이제 현타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많은 목회자분들이 좀 현타를 진짜 또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어떤 교회들 보면 당장에 지금 애들 두 명, 세 명 빠져나가면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쪼우지 않습니까? 출석 가지고 쪼우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책을 읽은 사람이 기능적인 부분들 다 제외하고 아 나는 오늘부터 출석은 본질이죠. 출석이 비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잘못된 출석이 본질이에요. 출석이 본질입니다. 기관 목회자와 단임 목회자 고목사님들에게는 네. 비본질, 단임 목사님들에게는 네, 본질. 네. 제가 이래서 아직 좀 멀었습니다. 네. 어쨌든 네. 하여튼 뭐 그런 상황에서 네 본질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책을 읽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아닌 이 부분에 대한 갈등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좀 심할 것 같다. 특별히 목회자들을 타겟으로 한 책이라면 비율적으로 훨씬 많은 부교역자들이 이걸 읽었을 때 좀 고민들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담임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구조적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어떤 관점으로 이걸 좀 보셨는지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제 이 책이 가지는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이 사실 목회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는 건 아니니까 이 책은 어떤 목양의 자세와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케빈 벤호즈가 쓴 목회자란 무엇인가 거기에는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목회자고 신학자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이제 공공 영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이제 그렇게도 얘기하고 이제 마이클 리브스가 사역하는 마음 같은 데서는 그 약간 중간 지점 정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기도에 힘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처한 목회의 전부를 다 이제 반영할 수 없으니까 아까 우리 우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팀 켈러도 그렇게 이제 교회 리더십이 교회의 규모와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야 된다 얘기하면서 이제 규모가 작을 때는 중심을 키워드가 이제 people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실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런 규모가 좀 커지면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제도화돼야지 교회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운동성만 있으면 무질서해지니까 그리고 나서 더 커지면 그 다음에는 이 프리칭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가 운영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숫자가 작은 곳이라면 사실 피플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라면 조금 더 괜찮겠지만 지금 교회의 상황이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고 행정이 갖춰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는 비본질이고 영혼만 본질이라고 하면 그 성도들이 늘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을 저는 아까 경청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 경청이라는 것은 저는 성도들로부터 배우는 거, 성도들로부터 성도들이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회가 지금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뭐 설교를 뭘 해야 될지, 목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도 내가 처한 성도들의 환경 안에서 경청을 통해서 저는 성도들의 상황과 삶을 통해서 목회자에게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진정한 경청이 있다면 그런 어떤 것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본질적인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저는 출석은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이렇게 교회가 막 성장하는 예, 숫자가 많은 대형의 목사님 본질이 그래서 예, 본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네. 목사님 좀 어떠셨어요? 이 부분 보시면서 이로운 것 그러니까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들 어쨌든 교회 전체를 보시는 상황에서 기능적 측면들을 당연히 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 진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내가 본질적인 부분이 이만큼인데 또 불필요하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목사님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그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또 이제 목사가 뭔가 교회가 뭔가
또 이렇게 해서 목회자론 뭐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뭐 스펄전이 쓴 책이나 또 이렇게 뭐 로이스 목사님이 쓴 이런 책들을 보다가 아 이게 고 시대까지의 목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실할 수 있는데 교회가 대형화되어져 버리고 현대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서 이전에 없었던 이제 부목사 이전에 없었던 어떤 기관 사역을 하는 이런 거가 생기면서 목사에게라고 하는 책을 썼고 목사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에게는 전혀 그 어떤 대상이 달라버리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 영혼을 돌본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적은 수의 공동체를 섬기는 한 명의 목사에게 하는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지 중형교회 이상에 있으면서 내가 부교육자로 있는 어떤 분에게 지금 네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하여튼 대상이 다른 것 같아요. 주어진 어떤 역할이 다른데 그 역할에다가 이걸 요구하는 거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 책이 보고 앞부분이 좋아가지고 저희 이제 교육자 팀에도 이 책을 이제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 그랬는데 이 책을 제가 중반까지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교육자가 와서 아, 목사님 제가 이거 좀 읽어봤는데 아, 여기 나온 대로 하라는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당황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이유는 제가 잘하는 어떤 영역이 있고 제가 잘 못하는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좀 돌봐달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책의 기준으로 보면 그 책은 이롭지만 본질적이지 않은 영역인 거거든요. 만약에 그 친구가 본질적인 영역을 하겠다. 나도 이제 설교를 하고 영혼 돌보러 돌아다니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생각했던 교회의 그림 안에서는 굉장히 큰 데미지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교역자 물론 저도 이 표현 좋아하진 않지만 현대 교회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구조를 갖추게 됐다면 그분들에게 이걸 요구하는 건 실제로 굉장히 이제 교회와 다른 어떤 방향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적실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읽으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분이 본질적이다, 그다음에 이로운 것이다를 구분하는 지점이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다음에 목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직능 외에 아까 설교와 성례전 이외에 다른 걸 이제 승부 걸려고 하는 예를 뭐 상담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경영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눈 돌리지 말라는 어떤 의미로 마음에 대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리 한국 교회 현실하고는 좀 다르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게 결국에는 그러면 한국 교회의 담임 목사들의 고민은 그리고 부교육자들의 고민은 이로운 것과 본질적인 것들의 차이가 사실은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되기를 바라는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본질에도 천착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기능적인 것도 탁월했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요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성도들의 어떤 요구들을 다 어디까지 채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본질과 이로운 것을 결정하는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본질에 천착을 하게 되면 솔직히 뭐 굳이 말하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 많은 강연도 있고 설교도 있고 교회도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오전을 다 빼서 예 그냥 아침에 아예 성도들이 못 건드리게 오전 시간 점심 먹기 전까지는 집에서 나오지 않고 책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말씀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가능한가? 담임 목사에게 또 스케줄에 항상 쫓기고 바쁘고 근데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돌리기 위한 어떤 그런 다양한 한국 교회의 현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과감하게 혹 본질에 좀 천착을 하자라고 했을 때는 담임 목사님부터 부교육자까지 약간 결단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뭐 회의하거나 뭐 이렇게 교회를 지금 한국 교회가 기본적으로 돌리고 있는 시스템들 일정 부분 포기하자. 포기하고 만약에 나도 담임 목사로 그렇고 부교육자들도 너희들도 정말 이런 어떤 본질에 천착하는 목회자로 가고 싶으면 우리 그렇게 실질적으로 로이드 존스처럼 해보자. 진짜 말 그대로 너네 그냥 아침에 진짜 말씀 연구해 아니면 책 읽어 아니면 너희들 설교를 더 깊이 준비를 해 아니면 신방을 가서 너 사람을 만들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여건 보장이 돼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본질에 천착하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목회자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그게 아닐 때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저는 아까도 이제 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도제식으로 실제로 저는 이제 그렇게 수혜자이기 때문에 김 목사님이 저한테 요구하셨던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행정 뭐 다른 거 뭐 이런 교회 일 돌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셨고 그런 걸 그냥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이셨는데 책을 읽어라 또는 이제 글을 써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그런 너의 어떤 그런 그 내공 측면을 계속 강조를 하시면서 그 부분을 계속 하라고 하셨어요. 성도들도 네 성도 만들어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떠나려고 이제 보관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한 그 부교육자 기간 동안에 상당한 저한테 많은 공부를 하게 만들어주는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모든 교회에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담임하는 교회 안에서는 좀 그렇게 좀 가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부교육자들한테 가급적이면 이제 잘할 수 있는 거는 하되 잘 안 되는 거를 억지로 교회를 위해서 개발한다든지 시간을 내는 것보다는 본질에 좀 천착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좀 이렇게 시간이나 여건을 제공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약간 실험적으로 해보고 있는 거라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교회 규모를 커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누수가 나기는 해요. 계속 누수가 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자꾸만 그래서 약간 기능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를 이롭게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유혹들과 이걸 어떻게든 조금 좀 개선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서 이게 사실 저한테는 사실 그냥 뭐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대답으로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어서 사실 많은 화두를 던져주는 그런 챕터였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 그리스 커뮤니티 처치 처음 갈 때 일주일에 40시간 설교 준비하도록 보장해달라는 조건이 있었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예. 사실 모든 부서의 교육자들이 저는 중등부, 고등부 설교를 위해서 40시간이면 하루에 8시간씩 5일인데 교회 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사실 그렇게 됐을 때 구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고민들은 좀 분명히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조용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실 저자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환경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셨는지 여부도 추후에는 조금 한번 확인을 해보고 우리한테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면요.